나는 방가방가의 함영지구야. 당신은 복덩어리야. 당신은 복덩어리 박재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 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금요일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명절 설 잘 보내셨죠? 예, 네, 아빠 잘 보내셨대요. 그렇군요. 자,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네. 수화를 담당해 주신 윤남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윤남 선생님이 금요일에 오셨네요. 네. 네, 수고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나저나 설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아우,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도 부르고 네. 잠도 많이 자고 뭐 여기저기 다녀할 적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함영지 씨는 고향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아유, 당연히 가야죠. 부모님도 잘 계셨죠? 네, 부모님도 다행히 건강히 네. 네, 잘 지내시고 계시고 또 형제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제가 이 조카들이 좀 많아요. 오. 조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설날이 이제는 줘야 될 때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죽어도 남을 나이잖아요, 제가. 조카들이 많아. 많은 건 좋은데 너무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아무튼 설 명절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들 집으로 오셨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또 사랑하는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새해 인사 새해 한번 하고 갑시다. 아, 그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받으셨죠? 주셔야죠. 빨리 주세요. 저는 받았어. 나왔어. 아유, 나눴으냐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많은 가족들, 뭐 친지들, 친구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요맘때는 항상 원래 이 감기가 유행을 하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 독감이 너무 심해져서 가지고 그냥 네.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난달부터 독감이 네. 이제 유행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달 들어서는 완전히 그냥 정점을 이르렀다 그래요, 지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독감 예방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 독감 지금 현재 굉장히 유행 시기라도 예방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되니까 네. 꼭 병원으로 가셔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네.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은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얼른 가서 주사 한 대씩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제 우리가 되시잖아요. 네. 그럼 노인분들, 노인 세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만성적으로 갖고 계신 질병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래도 임산부들, 네. 면역 저하를 갖고 계시는 분들, 네. 이런 몸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약을 타시면 요양급여로 받을 수가 있대요. 요양급여로. 그러니까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예방접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강하게 오늘도 생방송으로 전국 나눔 노래자랑 씩씩하게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참여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되시는 번호예요. 천사. 그냥 방 안에서 천사가 되시는 번호. 천사. 네, 날개가 달리는 번호. 네. 060-608-1004 눌러주시면은요. 친절하게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내방송에 따라 먼저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요. 저희가 먼저 지정해 놓은 노래의 그 안내방송을 쭉 들어보시면은 노래 번호가 각기 다 있잖아요. 네. 마음에 드시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그 노래 번호를 꾹 누르시고요. 반주에 맞춰서 함께 노래를 불러주신 후에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은 점수가 몇 점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생방송 참여를 원하시면 3번.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참여를 원하시면 예약 참여 4번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노래가 없다.
반주가 없다. 이러면 네. 무반주 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 방법은 지정곡 참여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나눔 노래자랑 팬분들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참여자 경기도 부천시로 가겠습니다. 윤옥춘 어머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영지 박재건 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두루두루 잘 보냈습니다. 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그러면요.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오셨나요? 요새는요, 네. 이렇게 직장들이 바쁘다 보니까 네. 설날 제사 지니고 밥 먹고 다 가요. 다 가고 친정. 예. 며느리 친정집에 가느라고 다 가더라고요. 아, 그러면 조금 뭐 좋았다가 좀 쓸쓸해 하셨겠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왔다 갔으니까 뭐 일단은 봤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예, 좋아요. 없는 게 더 낫어요. 손주들 아이고 복잡해. 아이고, 복잡해. 여기 있던 물건 졌다 갖다 놓고 그냥 우글우글우글. 그러면요. 함영지 씨도 이번에 그 저 고향 가가지고 세뱃돈 많이 지출이 됐다는데 네. 우리 어머님은 그 세뱃돈 지출도 하셨겠지만 또 네. 많이 받기도 하셨겠네요. 저요? 예. 뭐 주기는 많이 주고 받기는 더 많이 받고 그랬어요. 회수를 오히려 많이 하셨다. 예. 그렇군요. 자녀분들이 설날 그냥 우리 어머니는 장사하셨네. 장사하셨어요. 장사 좀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인데요. 예. 그럼요. 네, 그나저나 예, 네, 우리 어머니. 네. 네, 그러면 지금 사시기는 누구하고 사세요? 아, 저기 맏자식. 맏아들. 맏아들. 맏아들님하고. 예. 그렇군요. 역시 맏아들이 맏아들이더라고요. 그럼요. 역시. 네. 그럼 맨 남매 두셨어요? 네? 맨 남매. 2남 1녀. 이런 3남매 두셨네요. 네네. 그 맏아들이 참 우리 어머님께 잘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잘해요 아주. 뭘 그렇게 잘하나요 어머니한테? 부드럽게 그냥 어머니 이르세요 저리 세세요 아이고 어머니 제 왔습니다 저녁에 내가 안에 안방에서 살라 그러면 문 열고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요 아침 저녁 조성으로 무난 인사를 예. 요즘 그런 분 흔치 않은데 네 그리고 저 맏아들께서 장가 갔죠 갔죠 아이고 그 손주가 무슨 군인 대학 다니던 군인 갔는데 손주가 예 근데 이제 아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며느님이 잘 들어오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요. 그래, 네. 며느리도 잘 들어왔어요. 예. 네. 내가 잘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정답이네요. 내가 잘하고 예? 내가 마음을 좋게 먹으면 그러면요. 다 좋아 보이고 예. 다 잘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요. 근데 함영지 씨도 시집을 갈 때 보면 예. 예. 시어머니를 보셔야 네. 되겠네. 시어머니. 함영주님이 시집 결혼했어요, 벌써? 아니 결혼 안 했어요. 결혼 못 했어요. 결혼 안 한 걸로 아는데, 아니 저기 함영주 노래 반가 내가 그걸 지금 배우는 중인데. 네. 그리고 박재건 씨인데 내가 한번 좀 물어보려 그랬는데요. 네, 언제 네. 물어보려 그랬는데. 예예. 예. 혹시 사주팔자라는 노래 하신 적 있어요? 아 사주팔자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다른 아니었어. 가수 있어요. 아, 근데 그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아, 아니 사실 저는 예 손에다가 악기를 들고 칙칙칙칙 이러는 거. 네 맞아요. 그분 그분도 연주를 하시나 봐요. 예, 연주도 하면서. 아, 난 그분인 줄 알았어요. 아, 박재건 씨가. 제가 좀 비슷하게 생긴. 예, 박재건 근데... 씨가 저기 이제 뭐야 저 그 무슨 TV더라 그게 저기. 실버 TV에도 많이 나와요. 실버 TV에서 네. 악기 다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거 맨날 봐요. 예, 예. 야, 그렇구나. 진짜 지주꾼이구나. 예. 어머니. 네. 이렇게 잘생긴 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못 봤는데. 그러면요. 아니 근데 어머니. 예. 솔직히 저 그 사주팔자 부르신 그 가수 그분은. 네. 저하고 비교하면 제가 네. 훨씬 낫지. 아, 낫죠. 그거는 낫어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옆에서 뛰는 것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 그런데 그 저 가사가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그 노래 좋아요. 가사가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골똘히 들었는데 네. 우리 어머니 나나실 적에 네. 어? 울돈 붙여줘 바짝 고쳐줘서 나 좀 태어나게 해주지. 네. 나 태어날 때 울돈 붙여 안 줘서 내 팔자 내 모양 요꼬리 요꼬리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가사말이 진짜 재미네요. 네, 가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분도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저기 뭐 노래 네. 잘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어머니. 예. 자, 오늘은 근데 그 재밌는 노래 말고 목포의 눈물을 부르시네요. 그런데요. 네. 저기 내가 함흥이 노래도 알고 네. 해조곡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해조곡? 예. 이미자 선생님이신가요? 아, 해조곡? 이난영. 이난영 선생님. 할매기 예, 맞습니다. 바다. 예, 이 노래 갑자기 해. 왜 바꾸고 싶으세요? 그냥 네. 저기 그냥 바꾸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가 네. 어머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이렇게 부탁하면 안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워낙 네. 좋으시고 하시니까 네. 특별히 예.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 해조곡으로 바꿔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머니 네. 다음에 오셔서는 사주팔자 그 노래도 들려주시고 반가반가 뭐 당신은 네. 복덩어리 다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CD도 왔어요, 우리 집에. 아, 그러셨구나. 예. 네, 네, 많이 들어주시고. CD가 왔다니까. 아유, 반가, 네. 반가, 반가워요. 한동안 기다렸는데 아, 사랑이야. 기다려 주셨나 널 걱정 다 했었는데 욕까지요. 아, 너 아니 저, 다음에 진짜 꼭 청해 들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네, 경기도 무천시의 네. 윤옥춘 어머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해조곡 음악 네. 주세요. 노래 다 부르시고 막 이렇게 또 웃으시네요. 그 만족하시는 거, 그런 어떤 그 아, 웃음이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쑥스러움도 있고 하시는데 아.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박재권 씨가 노래에 나오는 동안에 아 우리 이난윤 선생하고 목소리가 거의 흡사하다.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점수 보여 주세요. 음정 9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또 오늘 저녁부터 다시 예, 휴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척 기분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퀴즈 맞추셔서 더 기분 좋으시라고 저희가 금요일에 사투리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전국 팔도에 숨겨진 사투리를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꽉 먹고 알먹고 사투리 맞추고 상품도 받는 이름하여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자, 어떤 일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을 이야기라고 하죠. 네, 이야기. 명절에 가족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를 갱상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갱상도에서는 이야기를 뭐라고 할까요? 자,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이바구. 이바구. 야야, 이바구 좀 하자. 저도 이번에 이바구 많이 하고 왔어요. 이바구 많이 하고 왔죠? 네, 동창들하고. 경상도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서울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네. 자, 2번 이불. 3번 이바지. 네, 그럼 딱 나왔잖아. 정답은. 이바지 음식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바지 음식 하고 싶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불을 두둑한 걸로 탁 덮고 자면 좋긴 하지만 이 정답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시고요.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그리고 정답자 중 3분을 추첨을 해서 MC들의 사인 CD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꼭 행운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즉석 참여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설 잘 보내셨어요? 아, 예, 예, 잘 보냈어요. 천강국 아버님. 예. 네. 성함이 독특하시고 뭔가 의리의리하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준 강한 나라다 이 말이야. 강한 국가.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라고 강국. 아마 이름이 내 이름이 그런 것 같아. 하늘이 내려준 강국.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예. 우리 천강국 아버님은 지금 어디에서 전화하신 겁니까? 인천이요. 인천. 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뜨거도 컵이 없으면 맛입니다. 인천, 아, 유명한 동네 인천이군요. 예. 국제공항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국제공항이라는 인천. 예. 인천에서 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냈어요. 조용히? 예. 누구랑요? 가족끼리지 뭐. 가족끼리. 가족을 쫙 한번 불러보십시오. 가족이요? 예, 가족 부인하고. 아, 부인? 예. 지금 집에 없어요. 불러봐야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니 가족 설날 누구랑 보냈냐고요. 그냥 부인하고. 아, 그렇지. 아들 딸하고. 사람 아들 딸들하고. 예. 예. 아버님. 예. 우리 아버님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7학년 2반. 7학년 2반. 예. 그러시고 아직 한참이시네. 그럼. 청년이시네. 좋을 청년이야. 때. 청년이요. 7학년이면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 이 천강국 청년분께서는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청년이 뭐야, 이제 늙은이 아닌지. 아니 청년이에요. 아니 아버님. 네. 노인정에 가면 청년 아닙니까? 아, 노인정 가면 진짜 맨 저 막내. 막내야, 막내. 그러니까. 네. 심부름 다 하셔야지 뭐. 네. 저희 나눈 노래 자랑에서도 청년이에요. 맞아. 아이고 그래. 오늘 노래 뭐 부르실 거예요? 추억의 소야곡, 남주 선생 노래. 좋다. 네. 추억의 소야곡. 아버님 목소리하고 이 노래하고 굉장히 또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전엔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목소리가 변성이 돼갖고 잘 안 돼. 그전 같지 않아. 청년이라니까 우리 아버님. 근데 노래도 자꾸 하셔야. 자꾸 해야 되는데 어디 그 괜히 자꾸 하면 그 저 중얼중얼하면 또 사람들이 옆에서 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까 봐 그러고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한 번씩 불러보는 거예요. 아, 아니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자신 있게 딱 부르시고. 맞아요. 뭐 들판이나 산으로 가셔서 딱 부르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등산 같은 데 가면 산에 가서 한 번씩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한 조그마한 카세트 이런 거 나왔잖아요. 거기 운동하실 때 허리에 딱 차고. 맞아. 저희 아빠도 그러시거든요. 그거 참 좋아요. 네, 그거 들으시면서 뭐 작게든 크게든 노래 흥얼흥얼 하시면은 정말 정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아, 좋아요.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즐거워. 기분 좋아. 자, 우리 아버님. 네. 그 즐거움을 이제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나눠보자고요. 음악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리고요, 노래를 야,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 그럼 잘하면 뭐야. 즐겁게 한번 해야지. 예, 예. 네. 이렇게 마십시오. 즐겁게 할래요.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자, 네. 음악 주세요. 다시 한번
삼아 저달이 밝혀주는 이 창가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오, 노래가 살아있네. 네, 살아있네. 어, 잘하시네. 즐기면서 하신다더니 역시 즐기는 사람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못 따라가요. 절대. 자, 점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수 보여주세요. 음정. 그죠. 박자. 오, 10점 만점. 오, 예. 가사. 그죠. 보너스. 9점입니다. 우리 아버님 네. 잘해주셨고요. 잘하셨어요. 네. 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국 나눔 노래 자랑. 저희 오늘 이따가 최종적으로 네. 네, 시상식 할 때 상을 받으시는 세 분에게 어떤 상품을 드리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인기상을 수상하시는 분께는 영광상사에서 물티슈를 전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아차상을 타시는 분께는요. 위드 코스메틱의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영예 장관 수상자에게는 그 홍삼 액기스를 준비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월말 결산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또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즉석 참여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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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김영출 아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예, 부산 진구 초읍동입니다. 부산. 예. 부산. 근데 부산에는 설 명절 때 네. 좀 제 생각에는 좀 부산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 보낼 것 같아요. 어떻게요? 좀 멋있게. 어떻게 멋있게? 굵게. 딱 멋있게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야 맛있는 거 막 수북이 쌓아놓고 네. 이렇게 막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님? 예, 맞습니다. 화끈하십니다. 아~ 예, 예. 맛있는 거 뭐 많이 드셨어요? 뭐 갈비랑 평소에 많이 먹지만 명절 때 특히 더 많이 먹어요. 평상시에도 갈비를 드시는데 명절에 더 많이 드신다고요? 네, 예. 갈비랑 또 뭐? 뭐 여러 가지 많죠. 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얘기를 너무 하는 많아서. 어, 예. 갈비랑, 맞네, 맞네. 갈비랑 예. 조기랑 네. 문어랑 문어. 뭐 막 그 해물이 또 굉장히 많으니까. 예, 예. 부산하면은 햇감 아닙니까? 햇감. 햇감. 예, 강아지 가가지고 해 딱 사가지고 한살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댁에서 차례도 지내시나요? 예, 지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아버님 댁에서? 아, 예. 그럼 차례 지낼 때 몇 분 지내세요? 몇 분? 조상님들이 몇 분이세요? 아, 우예요. 예. 6분 계십니다. 6분? 예. 그러면 그 명절 때 6분 지내시고 그다음 기제사도 그 개인 한 번 다 모시세요? 예, 기제사는 예, 명절 때는 네 분만 기제사는 네 분만 계십니다. 아, 기제사는 네 분 지내시고. 예, 예. 할아버지,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어. 예. 근데 그 네 분 다 각자 다 지내십니까? 예, 예, 예. 아, 대단하시네. 그러면은 그 또 지금 아내분이 그렇게 뭐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며느님들이 다 와서 하시나요? 같이 합니다. 같이. 근데 이제 그 진두지휘는 어머님께서 하시겠죠. 그렇죠. 어머님께서 또 다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이제 저 설계를 다 하시고 구입 네. 다 해놓으시면 며느님들하고 따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탁 또 같이 거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그 우리 김영철 아버님께서는 장남이신 거예요? 네 예. 아, 그 맏며느리가.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제사를 모시는 거지. 자, 아버님 예. 그러면은 그 한 평생을 우리 아버님과한테 시집 오셔가지고 맏며느리로서 네. 이렇게 집안일 다 도맡아 하시고 조상님들까지 잘 모시고 하신 아내분께 네. 이번 명절에도 고생하셨잖아요. 네, 예. 야, 한 말씀 하시고 노래하시자고요. 그래요. 아, 좋습니다. 예. 여보,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기제사, 좋은 일, 굳은 일, 동생들 다 건수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세월 동안 재밌게 그리고 또 감사하게 살면서 여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 박수. 감사하고 예. 사랑하십니다.
하신답니다. 그래요. 멋지십니다. 우리 아버님도. 아, 우리 아버님 멋쟁이십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오늘 노래는 어떤 거 부르시겠어요? 가는 세월이 아셔서 고장난 백시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장난 백시계. 자, 음악 드릴게요. 예. 음악 주세요. 주세요. 저 세월은 네. 저 벽시계는 고장이 났지만 저 세월은 고장이 절대로 없고 네, 우리 아버님도 고장이 없어.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아요. 네. 우리 네. 아버님뿐만 아니라 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명절 때 뭐 몸에 좋은 걸 많이 드셨나 봐요. 노래들이 아주 그냥 우렁차고 너무 잘해주시는데 목소리에 기름이 막 잘잘잘잘 흘러요. 그냥. 그러게요. 네. 자, 거시기. 거시기 볼까요? 네. 거시기 보여주세요. 주세요. 음정. 우와, 10점. 박자. 9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아. 자, 다음 분도 궁금합니다. 네. 자, 충북 청주시로 가겠습니다. 네. 노용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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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님.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아, 잘 보냈죠. 예. 이번에 설 명절 보내시면서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아, 뭐 특별한 일은 뭐 있다면 있지만은 그냥 그거는 덮어두고 그냥 우리 오늘 노래만 그냥 우리 하려고 합니다. 아, 노래만 집중하시려고? 아, 예. 뭐 일이야 뭐 없을 거 많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네. 그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오늘은 그냥 노래만 하고 말죠. 뭐.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 오늘 처음 참여이신데 아, 처음이죠? 네, 처음이시니까 바짝 조금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래 오늘 너무 좋은 노래 선곡하셨네요. 박재훈 선생의 울고 넘는 박달재. 여보세요? 네네. 네, 아버님 아, 음악... 여기 네. 그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여기서 네. 차이가 약간의 한 1-2주 차이가 나네. 아, 그래요? 네, 차이 납니다. 아버님. 예. 텔레비전을 보거나 듣지 마시고요. 예. 전화 수화기에서 나오는 저희 목소리나 음악만 듣고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처음이시니까 네. 그냥 이것저것 뭐 여쭤보지 네, 마시고. 얼른 아,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요. 나 할 얘기 많아. 아, 할 얘기 많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얘기요? 할 얘기 많다고. 예. 네. 해 보. 하실 말씀 해 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음악을 아, 드리자고요. 아, 그래,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울고는 박달재 예. 음악 주세요.
바다 꽃게마다 참여하신데도 끝까지 잘해주셨는데 아마도 텔레비전에 나온 가사를 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보시고 부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자가 늦거든요. 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수화기에만 저희랑 연결되시는 순간부터는 TV 보지 마시고 수화기로만 소리 들으시고 궁금하면 이따가 나중에 재방송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자,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점수 보여주세요. 음정 8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알쏭달쏭 퀴즈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을 이야기라고 하죠. 이야기. 명절에 가족분들과 많은 이야기들 나누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를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 이야기를 우리 이바구 한번 할까? 이런 이바구인가? 그런 말도 하죠. 안 그럼 우리 입을 덮었을까? 입을 안 그럼 이바지 음식을 먹을까? 네. 뭐가 비슷하겠어요? 이바구, 경상도 말로 이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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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바구 한번 하자. 네. 예. 자, 060-608-1004번 전화하시고요.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네. 정답자 중 세 분을 추첨을 해서 MC들의 사인 CD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즉석 참여자분 얼른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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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이쁘신 최옥화 어머님 댁은 어디세요? 여기 평택입니다. 평택? 아. 네. 아, 요즘 평택 발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럼요. 네, 그런데 저기 뭐야 저 명절도 잘 세시고 예. 네, 방송국 여러분들도 오늘도 또 건강하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땀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예, 어머니도 항상 건강하실 겁니다. 네, 건강해야죠. 예, 그럼요. 예. 예, 이름 자체가 벌써 구슬옥자에 꽃 한자 써가지고 구슬 같은 꽃. 야, 이쁘잖아요. 옥화. 예, 인생 이름이죠. 네, 네. 그 노래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네, 손마을 선생 해볼까 하는데요. 손마을 선생, 참 좋은 노래입니다. 어머님께서도 그 사시는 곳에서 뭐 노래 교실이나 이렇게 학교 저는 같이? 노래 교실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네. 네. 그냥 집에서 그냥 손재주만 부리고 있어요. 손재주? 네. 아, 뭐 어떤 손재주? 네, 종이접기도 하고 뭐 오? 그냥 박공에도 하고 거기 우와. 방송국에도 하나 가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아! 아, 손재주가 좋으시네. 어머니. 네.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세. 85세인데도 목소리가 건강하시잖아요. 쩌렁쩌렁하시네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요. 네. 이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 손을 많이 움직이시고 하시면 네. 이 치매가 왔다가도 이게 멈춰버린대. 그 치매 예방이 때문에 좋대요. 네. 치매 때문에 더 저기 좀 뭐야 저 집에서 그냥 그런 거 장난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늙어서 자식들한테 힘이 안 되려고. 네, 그럼요. 네. 어머니. 네. 아, 어머니가 만드신 그 작품이잖아요. 작품, 예술 작품인데 네, 진짜 네. 한번 보고 싶네요. 아, 그 방송국에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 방송국에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거기 있어요. 아, 우리 방송국 있대요. 거기 방송국에 가서 그 하나 있을 거예요. 저기 뭐야. 아, 그럼 복지 TV. 어, 지금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보자. 어머니하고 네. 저기 뭐야 저 바가지하고 아 복지TV 오늘 구석구석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박재권 씨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봐가지고 야 네. 작품을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어제번에 하나 보내주셨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네. 이렇게 저희에게도 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음악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선마을 선생님 잘 부르세요. 음악 주세요. 주세요. 당화 지루
잘하시네 오늘 진짜. 그래 목소리가 딱 잔잔하셔가지고. 네. 자 점수 한번 볼게요. 점수 보여 주세요. 음정, 8점, 박자, 9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생방송 참여자분, 즉석 참여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이고 목소리가 굉장히 참 씩씩하시네요. 우리 정한신 아버님. 힘이 넘치시네. 네. 금년에 몇 학년 몇 반이세요? 금년에 70층이에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힘찬 목소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서 전화, 어디에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성남이요, 성남. 성남? 경기도 성남. 예. 아. 성남. 아버님 예, 예. 저는 다음 주에 성남에 가요. 예. 성남에 놀러 오세요, 거기. 거기 지점이 어디예요? 성남 아트센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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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18일 날 목요일 날 아, 5시에 예, 예. 우리 아버님들 좋아하시는 가수분들이 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거기서 MC 봐요? 예. 네. 아, 그날 가시면 되겠네 아버님께서. 예, 예, 예. 예. 자, 아버님. 예, 예. 우리 아버님 표를 드려야 되는데. 어, 그러게. 아버님. 예, 예. 오늘은 노래를 뭐 부르시겠어요? 예, 나그네 서름이요. 나그네 서름이요. 예. 어떻게 명절날 자녀분들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어요? 예. 아버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충북이에요. 충북. 중국. 중국? 중국? 예. 아, 근데 목소리가 중국 그 발음이 아닌데. 전혀. 한국에 예. 나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국에 나온 지 한 23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구나. 그렇군요. 예. 그러면 중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아버님 나그네 신세로 지금 사셨네요? 예, 예, 예. 그래서 나그네 서름을 하시는구나. 네, 어떤 계기로 한국에 오셨어요? 그냥 친척 방문을 왔다가 놀러 네. 앉았어요. 아, 그럼 지금 23년 전에 나오셨는데 지금 나오신 게 잘했다 생각되세요? 예, 너무 잘했어요. 그렇구나. 네, 같은 민족끼리 네. 같이 그렇죠.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요. 중국은 고향은 어디세요? 중국이. 중국 흥룡강성. 흥룡강성. 네. 아, 그 할빈이네요. 네, 할빈이 성소재지예요. 그렇죠. 네. 할빈 저도 할빈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할빈 발전도 많이 되고 있고. 아버님 그럼 가족분들도 그때 다 같이 나오신 건가요? 예, 가족분들도 다 여기 계세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뭐 대부분 보면 중국에서 나오신 분들 이렇게 뒤에 보면 거의 먼저 나오신 분들이 가족들 다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러게요. 예. 자, 우리 아버님 다시 한번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신다니까 저희도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요. 네. 예. 네, 이렇게 나눔 노래자랑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네, 너무 네. 영광입니다. 아유,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음악 드리도록 예. 할게요. 네. 예, 나그네 서름 부르시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버님 잘해주셨습니다. 구수하게 그냥 잘하셨네요. 네, 자 점수 한번 볼게요. 점수 보여 주세요. 음정 9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 인천 주안에 사는 예. 6학년 5반 홍미라라고 합니다. 아, 네, 우리 홍미라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뭐 굉장히 그 피로가 누적되진 않으셨어요? 아, 누적되나 마나 저희 만매누리인데요. 예. 명절 때는 즐겁죠. 식구들이 모이고 명절이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있는 건데 참 대단하다. 힘들고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짝 지내야죠. 그래야 이야, 정말 식구들도 참... 즐겁고 예. 예. 맞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어머니. 그럼요. 예. 아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네. 아 말씀하시는 분은 더 미남이시고. 아이고. 더 말씀도 잘하시고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아주, 하나 남은 데 없는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생각을요. 네.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행복에 벅차서 사시고 찾을 수가 있는데. 네.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정말. 설 없었으면 좋겠어,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 식구들이 맨날 모이나요? 명절 때만 모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나 주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노래는 어떤 걸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이뻐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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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갑산을 부를게요. 칠갑산. 칠갑산. 네. 네. 명절 때 되니까 부모님 생각 나시죠? 네, 엄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아, 엄마가. 네. 네. 그래서 엄마한테 한마디 할게요. 예, 예, 예. 엄마, 저 홍미라 5살 딸이에요. 지금 요양병원에서 아프신데 힘내시고 건강 빨리 찾으셔서 빨리 퇴원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이고, 에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좀 케어가 빨리 되셨으면 좋겠는데 요양병원에 네. 계시면 참 그 자제분들이 굉장히 걱정이죠. 그러게요. 네. 네. 자. 눈물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이제 마음 자, 좀 추스리시고 예, 예. 심호흡 네. 한번 하시고 이제 음악 드릴게요. 네. 자 우리 홍미나 씨 옛날에 그 어머니가 콩밭 매든 그 시절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뒷바라지해주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네. 우리 칠갑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음악 주세요.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네. 우리 엄마 생각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 생각나는데 엄마 하늘나라에서 잘 계세요. 에이구, 참. 우리 또 박재원 씨가 워낙 평상시에도 네. 효자셔갖고 더 그러실 아이고. 텐데 네. 자 일단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수 보여 주세요.
음정 8점, 박자 9점, 가사 9점, 보너스 만점 받으셨습니다. 네. 자,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일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을 이야기라고 하죠. 명절에 가족분들과 어손도손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경상도에서는 과연 뭐라고 할까요? 경상도 이야기를 네. 야, 명지야. 우리 이바고 좀 하자. 이바고. 야, 우리가 참 재미난 이바고 좀 하자. 이바고. 네. 1번 이바고. 2번 이불. 3번 이바지.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시고 퀴즈 참여는 4번이고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 세 분을 추첨을 해서 MC들의 사인 CD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전반전 달려왔고요. 이제 네. 후반전 달려갈 텐데요. 그 사이에 들으면 정말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의 노래죠. 우리 박재권 씨의 박재권. 네, 박재권 씨의 당신은 복덩어리 뮤직비디오 감상하시고 오실게요.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봐도 이런 사람 또 있나요? 당신은 하늘이 내게 준 최고의 복덩어리야. 시청자 여러분, 복덩어리! 복덩어리! 모든 분들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뿅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도 어김없이 060-608에 1004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네.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자, 예약 참여자분 기다리고 계시네요. 경기도 파주시로 가겠습니다. 김건규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재권 씨. 네. 명지 누나, 재권 형. 아, 건규 동생. 김건규 아버님. 어제 잘 지내셨어? 네, 네, 아버님. 예, 자, 예. 아버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감기 걸린 것 같으세요? 그런가 봐. 어쩜 아, 좋아요. 감기 노래 부르려고 그냥 악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하셨다. 근데 독감 예방 주사는 맞으셨어요? 안 맞았지. 난 그런 것도 몰라. 독감 예방 주사는요? 내가 장애인이 돼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집에서 거시기 못하고 있어. 어디가 안 좋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뇌경색으로 장애 1급이시라고요? 예. 아, 그럼 장애 1급이시면 거동이 불편하실 텐데. 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안 풀어져 있어, 지금.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은 누구와 같이 사세요? 우리 할머니하고 나하고. 예. 그냥 꼼짝 못하지, 할머니, 나 때문에. 그러면 그 어머님께서는 거동을 하시는 데는 불편 없으시고요? 할머니도 좀 아픈데. 네. 그럼 어떻게 나? 뭐 나 때문에 꼼짝을 못 하지. 자, 그 정말 참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러게요. 거동 못 하실 정도면. 근데 그 설 명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절 잘 됐어요, 우리가. 자제분들 다 오셨어요? 예, 저기요. 사남매를 뒀거든? 네. 네. 아들 하나, 딸 셋. 네, 네. 그래, 다 왔다 갔어. 네. 잘하셨네요. 아버님, 물론 이제 아드님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역시 따님을 많이 두시니까 좋죠? 그럼. 딸들이 잘한다니까. 제일 큰 애가 딸이고. 네. 두 번째가 아들이고. 아. 세 번째가 딸이고. 그렇군요. 네 번째가 딸이고. 딸, 아들, 딸, 딸. 그러고 이제 네. 손자들도 오고 손녀들도 다 오고 그랬어.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자식 농사는 잘 지으셨네. 그러게요. 잘 지었지. 예, 사남매 생산하셔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아버님만 편찮으시면 아니시면 참 굉장히 행복하시고 참 따봉이실 텐데. 아니요, 아주 행복해요. 난 이 노래 이 저기 이거가 기다리고 있다고 집에서. 그래요. 저 뭐 몸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럼 정신적으로 행복하다 생각하셔야. 노래 부모로 노래하는 거 이거 못해도 원래 노래 못하니까. 그런데 예, 어때 이제 그전에 괜찮았었어. 젊어서 굉장히 좋았었어. 예예. 자, 아버님. 네. 오늘 노래 잘 하실 수 있겠죠? 잘해야 지금 뭐 아직 기다리는. 그래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 저 이효정 씨가 말이야. 네. 나 쌀 CD 보내준다는 안 보내주네. 명지 씨는 날 보내줬는데. 아, 받았어. 그래요? 다 받았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우리 이효정 씨도 요 말씀 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 좀. 네. 우리 파주의 김건규 아버님이 사인 시대 얼른 기다린다고 얼른 보내주시라고. 예, 말씀 전해드릴게요. 아버님 제가 말씀 전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네, 아버님. 저기요. 재권 형하고 명지 씨 아주 건강하시다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버님도 더 편찮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버님 오늘 네, 뭐 성공을 하셨는데. 계속 하는 건 상관없고. 오늘 아버님 비가 오잖아요. 오늘. 네. 비 오는 날 우중의 여인을 또 선곡을 하셨어요. 선곡도 아주 좋아요. 예, 예. 자, 우중의 여인. 무슨 노래야, 내가? 우중의 여인. 우중의 여인? 예. 아까 부르라고 뭘 했는지 그것도 잊어버렸어, 다. 아버님, 음악 나오면 생각나실 거예요. 아버님, 맨 처음에 이 노래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이 노래예요, 우중의 여인이. 이제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럽시다. 네. 네. 그럽시다. 자, 음악 주세요.
장대같이 쏟아지는 산비를 헤치고 나의 만나지 말라고 생새 한 말 잊었는가 그대로 오지 말고 돌아가다 그대로 돌아가다오 깨물 그 입술 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이 뇌경색으로 장애 1급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기억해서 잃어버리셨대요. 그런데도 이 기억을 최대한 잊지 않으시려고 노래를 자꾸 부르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뭐 점수를 일단 봐야 되겠죠. 노래 점수니까. 그래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봅시다. 점수 보여주세요. 음정 8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만점입니다. 아버님 건강하셔야 돼요. 어머님하고 같이요. 네네. 자 저희 이따가 시상식 할 때 세 분을 또 뽑아서 최종적으로 상품을 드립니다. 네. 어떤 상품을 드리는지 잠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얘기도 재밌게 해주시고 노래도 잘 불러주신 인기상에게는 물티슈를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아차상 차지하시는 분께는요. 네. 화장품 세트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예 장원 수상자에게는요. 네. 홍삼 액기스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월말 장원전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즉석 참여자분 빨리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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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동수 예. 우리 저 아버님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네. 댁이 어디세요? 영주시 경북 영주시 문수면입니다. 아, 영주분이 영주. 또 전화를 오랜만에 예, 주셨네요. 영주에서 예. 오랜만에 전화하셨네요. 네. 그래요. 우리 영주 하면은 그 선비의 고장이잖아요, 정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비 축제도 열려요. 그러죠. 예. 그리고 맞죠? 또 영주에 또 요즘 사과가 유명하죠. 예, 사과도 풍기사가 유명하죠. 사과. 예. 침은 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먹고 네. 싶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아버님께서 영주에서 태어나셔서 영주에서 계속 사시는 겁니까? 예예, 예. 영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7학년 6반이에요. 아, 7학년 6반이시고. 예. 근데 영주는 영주 안동 이쪽이 굉장히 어떤 그 고풍양속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실 때도 아주 옛날 그 습관대로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버님은 어떠세요? 명절 때. 저희도 고풍을 약간 지키는 편입니다. 그렇죠.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도 이제 뭐 도포도 입으시고. 도포 정도는 안 입어도 두루마기는 네. 입고 이제 한복 입고 이렇습니다. 아, 두루마기 입고 한복 입으시고. 예예. 예. 옛날 그대로 차례상을 차리셔가지고 예. 그대로 지내시는군요. 네. 가급적이면 고풍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네, 보통 이렇게 차례 지내시면 가족들이 몇 분이나 모이세요? 가족들이 저희 설날에가 마구 한 20명 돼요. 많으시네요. 근데 저는 네. 저도 원래 이렇게 가족이 많은 틈에서 자라서 그런지 나중에 시집을 가도 예. 동갑집. 이게 가족 많은 집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차례 음식 막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그렇죠. 옆에서 먹고 또 같이 일하고 같이 일은 안 하고
같이 일은 안 하고. 일해야 되나요? 그럼 욕먹어. 종갓집에 못 가겠네. 일하는 걸 싫어하면 네. 종갓집에 절대로 가면 안 돼. 싫어하진 않아요. 네. 먹는 걸 더 좋아하죠. 그래, 먹고 같이 일하고 얘기하고 네. 형님 동생 아우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게. 아, 상상만 해도 좋은데. 예. 자, 아버님. 예. 네, 이렇게 영주에서 오랜만에 우리 아버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노래는 뭐 부르실 거예요? 현인 씨의 네. 비 내리는 고모령. 네, 좋습니다. 오늘 어허.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시간 없어. 차바 나화를 놔봐. 자, 음악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점수 한번 볼게요. 점수 보여 주세요. 주세요. 음정 8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생방송 참여자분이시죠.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강릉이래요. 강릉이래요. 예, 박정원 씨, 한명지 씨 반가워요. 반갑드려요. 김홍칠 네. 선생님 반가워요. 예. 아유, 우리 아버님 어떻게 목소리가 우렁차시죠? 어이,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덕분에 잘 보냈고요. 예. 나눔, 전국 나눔 노래자랑 시청자분 잘 계셨죠? 예, 잘 계셨답니다. 와우! 빰빰빰빰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빰빰빰빰 동다라닥다 빠바라바빰빰빰. 이야, 좋았어요. 이 강릉에 예. 강릉에는 명절 되면 예. 굉장히 신날 것 같아. 강릉에는 명절 때 되면 네. 뭐 저 경포 거기 가서 뭐 그 해다지도 구경하고 네. 그다음에 저 그 단오터 가면 요즘 단오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 가면 구경도 할 수 있고 지금 요즘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 강원도잖아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졌고 예. 말씀하셨다시피 정월 초하루 날 뭐 경포대 가서 그냥 또 해돋이도 보고 예. 소원도 빌고 그러게요. 아, 정말 최고의 이 저 정말 이 삶의 고장이 강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항상 홍성칠 아버님께서는 예. 이 기분을 이렇게 탁 정말 막 방방뛰기 이렇게 살기 힘들거든요. 그럼요. 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십니까? 아, 나는요. 이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이거 듣고 이 노래를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힘이 납니다. 아이, 최고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아버님, 예. 그러면은 전에도 참여를 하셔서 혹시 상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저기 뭐 저기 네. 그 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일주 일 한번 나가고 장원해 갖고 월장원에 이리. 나가서 떨어졌어요. 아, 아, 월장원까지 진출하셨어요? 예, 예, 예. 어휴, 장원까지 그럼 하신 거네요. 1일 장원. 1일 장원 하셨네. 예, 대단한 예. 노래 실력이신데. 근데 1일 장원 하시면요. 예. 월장원도 할 수 있고 연말 장원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게요. 오늘은 어떤 각으로 오셨나요? 오늘은 새해 좀 그냥 또 이 노래 하고 싶어 갖고 네. 뭐
큰 뜻은 없고 노래를 네.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또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오로지 노래를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예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예, 저기 진성 씨의 보릿고개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 보릿고개 진성 씨 신곡이거든요. 예, 그러게요. 예. 어. 역시 노래 좋아하시는 분은 선곡이 또 좀 틀리네요. 맞아요. 자, 우리 아버님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악 드릴게요.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뛰지마라 백여치라 가슴 신이 우리 고객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세월을 어찌 사셨소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손을 잊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물던 슬픈 목조는 어머님의 한 노래 잘하셨습니다. 네, 점수 바로 볼게요. 점수 네, 보여, 점수 보여 주세요. 주세요. 음정 10점, 박자 9점, 가사 9점, 버릇 10점. 어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셨어요. 네. 네, 자 오늘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잠시 또 보고 올게요. 네. 어떤 일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을 이야기라고 하죠. 명절에 가족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경상도 사투리로는 뭐라고 할까요? 네, 이야기를 경상도 사투리는 뭐냐?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이바구, 2번 이불, 3번 이바지. 네. 이불하고 이바지는 확실히 다르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야, 이바구 좀 하자. 야, 저 이바구 좀 하고 넘어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시고 퀴즈 참여는 4번. 정답자 중 세 분을 추첨을 해서 MC들의 사인 CD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약 참여자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광주시 북구로 가겠습니다. 권효일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유혹이 나를 찾아도 헤이, 헤이. 오로지 함영지 하나입니다. 아싸!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시간 속에 함영지 언니 사랑할 거야. 아, 세상에 저는 깜짝 우리 놀랐어요. 함영지 씨 왕팬 권호일님. 예, 잠깐만요. 예. 뭐 좀 내가 탁 저 얼퍼 드릴게. 예. 우리 이쁜이 함영지 MC. 네. 박재곤 MC. 네. 또 이쁜이 못날이다 윤노한 서하 선생님, 네. 네. 카메라 감독님을 비롯하여 네. 제작진 스태프분 우리 이쁜이 조이루 작가님, 네. 멋쟁이 이경수 김일기 PD님, 허허. 시청자 여러분, 허이. 복 많이 받으셨죠? 이. 아따 참말로 반갑고 고맙소. 행복한 나날 되시고 건강하시고. 네.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동이구만요. 감동이어요.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 그냥 이름을 절절절절 다 기억하시고 그냥 그러게요. 이렇게 읊어져버렸을 게 우리 권효일 아버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게 네. 아니 그런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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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서 겁나게 멋지고 만나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정말로 고맙소. 그리고 함영지 씨. 네. 저 긴장할 팬인지 알죠? 아유, 그럼요. 근데 이제 조유리 작가님이 네.
오늘 할머니 씨 나온대요. 그렇게 그만 반가반가 부를까? 그러면 초등학교 조율이 작가님이? 네. 반가반가 부르면 좋죠. 그래. 아, 네. 네. 그래서 반가반가 오늘 부르려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작가님한테도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 근데 뭐 작가님도 함영진 씨 팬이고, 예. 우리 권효일 아버님도 팬이시고, 네. 모든 분들이 제 팬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자동적으로 반가반가 가는 거야. 아, 그나저나 이번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아유, 네. 참. 근데 뭐 이 마음씨가 네. 아주 고우시고, 정말 뭐 성격이 화끈하시고 하니까 정도 많으실 것 네, 같고요. 정도 많으시고 우리 뭐 가족들이 오셔도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착 다독이면서 그래 그래 그동안 잘 지냈냐 어떤 새끼 왔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 집안에 그냥 웃음꽃이 활짝 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름 노래 부르시다 저 까딱하면 피디님한테 나 잘리니까 시간 없을 때 노래 불러야 해. 예, 그럼 그럽시다. 아버님, 예. 자, 제 노래 불러주실 건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예. 키를 남자 키로 바꿔드릴까요? 우리 작가님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미 이야기 되셨어요? 이, 예. 이미 입하고 다 해놨을게. 경상도 말로 입하고 다 해놨을게. 네, 저희는 뒤에서 응원만 하면 되겠네요. 네. 예. 음악 드릴게요. 예. 음악 네. 주시오. 주시오. 반가 반가워요 한동안 기다렸는데 혹시 나를 잊으셨나 애교병 다 했었는데 올까 말까 망설이는 난 그냥 떠나갑니다 한번 맺은 인연인데 뭘 그리 망설이나요 남자라면 남자답게 사랑을 고백해봐요 애간장만 녹이면서 문산만 바라보나요 소윤아 사랑한다 연애답게 말해봐라 이거 허윤아? 효윤아. 효윤아. 야,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효윤아. 며느님 성함인가 봐요. 세상에 아니 예. 어떻게 이렇게 센스 만점 시아버님이 계시죠? 한참 하나 배웠네. 아이 그러게. 하나 배웠어. 가셔가지고 예. 이제 따님들한테 예. 한번 이렇게 싹 해주면 너무 좋을 명지야, 것 같은데. 사랑한다. 남자 여자답게 말해봐라. 야, 그 명지 씨 앞으로 이제 결혼 상대자도 네. 이렇게 해서 반가반가를 해서. 그 사랑의 어떤 그 구애를 이렇게 하면 되게 구애성 제가 말을 해야 되겠네요. 아, 도저히 말을 안 하니까 아,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니까. 아, 자 점수를 한번 볼게요. 네 점수 보여 주세요. 음정 그죠? 박자 그죠? 가사 그죠? 보너스가 보너스 만점 만점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은주 어머니. 네. 아, 오은주 어머니. 지난번에도 전화하셨죠? 예, 예, 예. 예, 맞아요. 완전 단골이에요. 예, 단골. 예. 오은주 어머니 단골이신데. 예. 근데 이번에 설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그냥 잘 보냈어요.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많이 고생했어요. 같이 아.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아파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러게 음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자녀분들 집에 네. 오면 네. 오랜만에 오니까 일을 안 시킨단 말이야. 맞아, 맞아. 또 엄마들이 다 음식 상 차리시고 그렇지. 설거지도 다 하시고. 네. 몸이 아파도 다리가 그냥 바글바글한 때도 네. 아이고. 발부, 뭐 바닥에 그냥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다 네. 그러시더라고 저희 엄마도. 네 맞아요. 네. 시킬 시간도 없어요. 또 전 늦게 오니까 맞아, 일, 일들 하고 늦게 오니까 네. 시키고 싶.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명절 한번 지내려면은 뭐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시장 보고 아우 힘들어요. 장만 하고 하면 장사 해가면서 그 네. 음식 장만 하고 하려니까 예. 정신 없어요. 하여튼 뭐 이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예. 어머니. 예. 그러게요. 이제 애 많이 쓰셨으니까 예. 이제 나눔 노래자랑에서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시자고요. 그러죠. 예. 자, 오늘 노래 뭐 하실 거예요? 나훈아 씨의 인생길 나그네길. 인생길 나그네길. 노래들도 잘하시지만 네? 선곡도 네. 너무 좋네요. 네, 정말 오래된 노래고 네.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렇네요.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네, 어머니 자주자주 더 자주자주 단골 손님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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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길 나그네길 음악 주세요. 있네요, 그냥 잘 꺾어 넘어가십니다. 그러게요. 점수 볼게요. 점수 봐요. 주세요. 음정 10점, 박자 9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얼른 나으시고요. 네. 자, 즉석 참여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강원도 동해시 68장에 살고 있는 김동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해 씨. 예, 예. 무코에서 전화 왔어요. 그리고 우리 저 할머니 씨하고 박재곤 씨 제가 단골 손님입니다. 솔직한 말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 내가 김정부 김정부 예, 예, 예. 육, 네. 내가 여 언제 한 5, 6년 됐네. 여 와서 복귀 테레비 6년 2개월째 내가 이것만 딱 보고 있는 사람이야. 아. 그럼 이제 동해 씨로 이사 가자마자 복귀 테레비를 그때부터 이제 딱 보기 시작하셨군요. 예, 제가 고향은 전에 말씀드린 박재곤 씨가 경상북도 성주라 했죠. 성주. 성주. 예, 오늘도 와 나그네 서름을 부르냐 하면은 네. 우리 병연세 씨 가수님이 고향이 성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병연세 씨를 또 아는 분이고 그래서 그 병연세 씨 그 노래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큰딸이 강원도 동해시에 살아가지고 수양하러 왔거든요. 아. 네. 장애 1급입니다. 아. 예. 예. 내가 투석 환자고 막 2급을 주거든요. 네. 시각장애 3급 플러스 1급. 그리고 전화하면 전부 다 장애자 연락한데 뭐 내가 원래 좀 나도 사회도 많이 본 사람이고. 네. 사실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버님이 한의원 하셔가지고 뭐 배우는 것도 좀 믿고 그렇거든요. 네. 기억 좀 나요. 예, 내가 인사를 드렸는데 자 박재곤 차명기 씨 소아 선생님 그리고 심사위원 제작진 여러분 새해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장도 묵은 장이 났다고 예. 내가 6년 2개월 이 텔레비를 봤는데 처음에 네. 나올 적에도 네. 그 유쾌한 씨하고 그 뭐시고 박미연 교수님하고 같이 그때부터 네. 내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와 있는 장도 묵은 장이 났다 하나마 저도 사회를 많이 본 사람이고 단체 모임 단체 내가 저도 그 여러 가지를 해본 사람이 때문에 사회자님 열 분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전해명으로 전해뭐 제일 처음에 나올 때 6년 전에 명이 그래 앉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는 앉아서 보고 그 서서 하니까 또 마음이 내가 좀 그렇거든요. 네. 가보와 가보 시절을 하도 내가 사회를 많이 맡아본 사람입니다. 솔직한 말로 아, 예, 예. 단체 모임 단체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또 다른 거는 뭐 내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많습니다. 네.
그래 시청자들한테 내가 뭐 말씀드린 거는 콩나물을 이제 삶을 찌개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많이 배우셔가지고 콩나물 삶다가 뚜껑을 열고 닫고 하면 드릭내가 나요. 안 나는 네. 방법은 식용유 두 방울만 딱 떼어가지고 콩나물 삶으면은 드릭내가 절대 안 납니다. 아 콩나물 예. 삶을 때 식용유 두 방울 떡떡 드리면 예예 드릭내 안 난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종무 예예. 아버님한테 얘기를 한 5분만 시간만 되면 그렇게만 놔둬도 나눠도 정말 얻을 재산이 전번에, 많을 것 같아요. 네. 전번에 제가 가지게 내가 당원도 해본 사람이고 다 해본 사람인데. 그러게. 예, 네. 그때 또 가지게 또 그 박정호 씨 가명시 할지게 내가 또 당원도 했고.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아버님. 예예. 예, 예.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주 좀 들려주십시오. 예, 예 우리 아버님 들려, 오실 때마다 예, 예. 하나씩 건의사항도 해주시고 네, 모니터도 네. 해주시고 예, 오늘 예. 그 앉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예, 거는. 예. 예예. 예. 저희 PD님들 잘 들으셨죠? 아, 그 좋아요. 내가 그래 많이 해본 사람인데, 나도 한 시간 두 시간 사일 많이 보마. 네. 두 시간서 보고 나마 집에가 잘 찍힌 다리가 네. 봉기라. 그럼요. 그런 게로 안 해본 사람 모른다 하니까. 아 몰라요, 몰라요. 네. PD님 이제 다음 주에 바꿔서 해봐. 이번에 또 박정호 씨 말씀했지. 그 앵콜송 나올 때 좀 다 보내주면 좋겠고 지금도 보마 노래 좀 끊고 막 이래요. 그런데 네. 그러나 이런데 그나마 네. 시청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안 좋단 말이야. 그런 게 무조건 앵콜송 나올 때는 다 보내주고 시간 없으면 다른 걸 프로를 좀 땡기하고 이런 식으로 맞아, 해야 맞아. 돼요. 맞아. 알겠습니다. 우리 네. 아버님을 국회로 모십시다. 자 오늘 저 기분 네, 좋게 네. 이제 거의 마무리를 네. 다 돼가는데 네. 네, 맞습니다. 노래 멋있게 하시고 네. 다음에 예, 또 자주 예.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건강하시소. 예.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음정, 그장, 박자, 구장, 가사, 구장, 보너스 만점입니다. 자, 즉석 참여자분 또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북 남원에 사는 안은순입니다. 안은순님. 남원 네네. 산성 올라가. 아이고, 남원 참 이 예향. 네. 예, 굉장히 예술이 살아있는 고장님 아닙니까? 네네. 우리 네, 춘향이. 춘향이. 춘향이 안은순.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우리 오늘 춘향이는 안은순 어머님이세요. 네. 네네. 춘향이가 살았던데 이렇게 목소리가 곱겠습니까? 그럼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설은 잘 보내셨죠? 네네. 예. 설날. 이번 설날 가장 추억거리,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뭐예요? 이번 설에는요. 예. 저기 경북. 네. 예. 거기 이제 큰아빠가 계시는데 네. 그쪽으로 갔다 왔거든요. 아. 네. 갔다 오면서 그 팔팔 도로를 보니까 네. 각 지역마다 정말 아름답게 응. 그 진열을 정말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응. 그게 참 기억이 남았습니다.
아, 88도로가 네, 이게 새로 단장했어요. 그 도료변 보면 네. 그 지역마다 그 네. 특산품으로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특산품 모형을 만들어놨구나. 네네네, 모양을 네. 내서. 네, 거기 지역에 맞게 그 모양을 내서 했는데 네. 아, 그걸 보면서 더 느꼈어요. 우리 남원도 더 무한한 그게... 발전 있게 우리 네. 전라북도 남원만의 그 특산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머릿속에 맞아요. 들어왔네요. 네, 그게 이미지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화 그리고 예술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교류하는데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우리 안은수님 말씀처럼 네. 뭐 예를 들어서 남원에 갔는데 네. 성춘향 이도령 이야기 몰라도 그렇죠. 예쁜 한복 입은 성춘향과 네. 도령복장에 이런 짠 이렇게 동상이 서 있으면 그거 못 입거든요. 그럼요. 미국 가도 못 입고 그러니까 그 문화를 모르는 사람도 저것을 물어가지고 알게 해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아, 참 특히 남원은 또 뭐 소리도 그죠. 소리도 뭐 살릴 수도 있고 너무 자랑거리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노래는 뭘 부르실 거예요? 베이로 씨의 네. 봄나게 살까야 합니다. 봄나게 살까야. 네. 봄나게 살아야지. 네, 봄나게 살까야. 네. 새해에는 어떻게 봄나게 사실 거예요? 아무튼 맨 첫째는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모든 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마음씨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원히 폼나게 한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여러분이 좋더라 이제부터 봄나게 살 거야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치고 살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봄나게 살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정말 기운 넘치고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네요. 야,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벌써 80% 이상은 폼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점수 한번 볼게요. 점수 보여 주세요. 음정, 8점, 박자, 9점, 가사, 9점, 보너스. 만점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4분을 모셔봤어요. 네. 14분을 모셔봤는데 이 14분을 이 점수를 짓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지만 그쵸. 또 이 노래를 또 안 듣고 갈 수가 없어요. 안 듣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명절 설을 보내시면서 많으신 분들을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출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함영지가 부릅니다. 반가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남자답게 말하고 또 뭐 고백할 것 있으면 고백 다 하고 네,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이렇게 삽시다. 우리가. 그러게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네. 금요일이죠. 결과 발표하기 전에요. 먼저 오늘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가 있었잖아요. 네. 그 문제는? 요거였습니다. 요거였습니다. 정답은? 1번 이바구였습니다. 네. 이바구. 자, MC들의 사인 CD 받으실 세 분 네. 추첨했습니다. 자, 시작되는 번호가 033, 끝번호가 4182, 네. 그리고 010, 5749, 네. 010, 7122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광상사에서 드리는 물티슈 받으신 인기상입니다. 오늘의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참가번호 12번 오은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위드코스메틱에서 드리는 화장품 세트 받으실 아차상은요?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참가번호 3번 김영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홍삼 엑기스와 함께 월말 결선 가실 티켓 받으실 장원입니다. 오늘의 장원입니다. 장원 참가번호 10번 홍성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이, 축하드려요.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버리고개 잘 누르셨어요. 예. 장원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소감요. 전국 나눔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매일 신청하시는데 우리 엄마하고 같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아, 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1등하셨어요. 더불어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홍성철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앵콜송 예.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금요일 날 14분의 생방송 참여해 주신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그나저나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이 해빙기에 내리는 비라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끄러워요. 낙석이요. 네.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무엇보다 독감 걸리지 않게 정말 예방접종들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전국 나눔 노래자랑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복지TV는 언제나 소외된 이야기를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가 일어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한마른 물이 꼭이여 둘 피 꺾어
하면 편지를 띄우세요. 두리두만 두리두만 꼭 모자라.